반갑습니다. 엄마영토의 홍성삼입니다. 이번 황토빵은 5년 전에 제작해드렸던 황토빵입니다. 3주간의 수리를 한 상태와 수리 전 상태를 비교해 보시죠. 영상 시작 전 댓글로 친절한 조언과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께는 늘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언제나 큰 힘이 되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리 전의 상태는 지난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황토집이든 목조주택이든 간에 모든 건축물은 시간이 지나면 오염이 발생하는 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화면은 5년이 지난 상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때가 타고 지저분해진 상태입니다. 다른 쪽보다 이 아궁이 벽면이 특히 그러네요. 아무래도 햇빛을 못 받기도 하였고 건물 앞쪽에 우물이 있어서 습기 때문에 이쪽 벽면이 더 심하게 지저분해진 이유라고 말씀드렸죠. 수리 후 벽면입니다. 어떠신지요? 깨끗하게 수리되지 않았습니까? 벽면에서 원적외선 방출을 기대하고 황토 미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리를 하기 위해서 전통주택에는 황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리하는 데는 전제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여타 시멘트 성분 및 화학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찹쌀풀이나 해초풀조차 쓰지 않은 전통 황토 미장 기법으로 시공해야 합니다. 간혹 찹쌀풀, 해초풀을 사용하는 것이 전통 황토미장 기법으로 오인하고 있는데요. 한 번만 생각해 보시죠. 먼저 찹쌀풀입니다. 지금이야 쌀이 남아돌지만 조선시대에 먹는 쌀을 건축자재로 사용한다?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해초풀도 그렇습니다. 현대는 유통이 발달된 상태지만 조선시대의 교통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즉, 찹쌀풀, 해초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전통 황토미장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또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한옥하면 대체로 흰 벽면을 생각하시는데요. 이 흰 벽면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색과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렇게 탈락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길어야 3-4년 뒤에 훼손된 흰 벽면은 어떻게 손질해야 될까요? 이렇게 황토미장보다 손질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황토 벽면은 흰 벽면보다 쉽게 복원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것도 기술력을 요하는 작업이긴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흑벽을 더 선호하고 건축주분들에게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리한 내부를 확인해 볼까요? 이쁘네요. 어떠신지요? 한지도배는 항상 포근하고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이번에 한지장판은 기존보다 어두운 색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물론 찹쌀풀만 사용한 것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직접 만든 콩기름을 사용하여 완성한 한지장판입니다. 한지장판 이쁘죠? 인터넷에 한지장판이라고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한지장판은 아무래도 가공제품입니다. 못 믿으시면 구매해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내부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바닥 황토 미장을 먼저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틈이 있는 부분도 한지도배 전 틈막임을 하고 한지도배를 하였습니다. 한지도배는 바닥 초배한지를 먼저 시공하고 벽면 한지도배를 시공한 후 바닥 한지장판 정배를 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지장판 표면에 직접 만든 콩기름을 사용하여 한지장판 표면을 마감하였습니다. 이 상태는 콩기름을 시공하기 전 상태입니다. 광이 없죠? 이 상태는 콩기름을 사용한 상태입니다. 광이 보이시나요? 좋습니다. 직접 그린 찹쌀풀로 도배를 할 예정입니다. 벽도배할 것은 대발로 뜬 한지입니다.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방언 온도를 재보겠습니다. 71.4도. 완성된 후 방바닥 온도를 체크해 보았습니다. 재미삼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30초 정도 불멍도 보시죠. 이렇게 황토방의 내부와 외부 수리한 상태를 보여드렸습니다. 보수기간은 3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옥이든 황토집이든 수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은 언제나 큰 힘이 되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